야, 이거 왜 그러냐. 차를 팔아야겠다. 막, 정말 처음 겪는 증상이야. 악셀링을 할 때 차가 엄청나게 진동이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부조야, 이거. 야, 이 답이 안 나온다. 야, 또, 아리까리네. 와, 생각. 이 차가 이제 사연을 설명해 보면, 원래는 이제 오일이 누유가 되게 많이 되셔가지고, 입고가 됐었어요. 중간에 흑기 매니폴드 가운데 부분에서 가스켓의 노후로 인해서 여기서 오일이 되게 많이 누유가 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 가스켓을 교환하고 앞에 워터펌프까지 교환해서 출고를 해드렸는데 출고 후에 차가 막 떨린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차주분께서는 우리가 뭐 작업을 잘못했다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이후부터 차가 떨린다고 하시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시운전을 해보니까 악셀링을 할 때 차가 엄청나게 진동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자체 진동이라고 생각했거든. 지금 느꼈었지? 네. TC가 아닐까? 하체의 느낌이 아닐까 해서 하체만 계속 저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TC를 무조건 작업할 수도 없고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야, 이 답이 안 나온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 차가 갑자기 확 생각이 나서 잠도 안 깨버리는 거야.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확 올라올 때 있잖아. 열이 확 올라오더라고. 아씨, 이걸 끌고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아씨,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시운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가는데, 원래 나는 이제 고속에서 하체가 떨리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신호받고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으면, 2000이 넘어가면서 가속이 느낌이 TC의 느낌과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여지껏 엔진이라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스캐너를 꽂고 진단을 해봤더니, 계속적인 플러스 보정은 어디야? 2번이 플러스 보정이 좀 많네요. 2번? 네. 아까 이렇게 가속을 하고 나서 딱 놓으니까 네. 엔진이 계속 떨었거든. 아, 덜덜거리지? 덜덜덜덜거렸었는데 네. 내가 오토스탑을 안 꺼놔가지고 네. 오토스탑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시동이 꺼졌다 켜졌잖아. 네. 그리고 차가 멀쩡해진 거야. 와보니까 지금 스캐너 값에는 아예 뭐 고장코드가 없는 상태라 좀 애매하네. 분명히 부조야, 이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네, 많이 이상합니다. 나 이게 진짜 TC 진동이 아닌가 싶었거든? 네, 저도요. TC 진동으로 거의 몰아가고 있었어. 근데 정확하게 2500이 넘어가면 진동이 생기고 네. TC 증상과 거의 엇비슷해. 야, 또 아리까리네. 아까 그 계속되는 네네. 부조가 없었으면 지금도 TC 같긴 하다. 아예 고속에서는 네. TC라면 지금도 떨었어야 되는데 안 떨었단 말이야. 네. 딱 정확하게 2500 정도 힘을 네. 부하를 딱 받기 시작할 때 떨림이 생겨. 2번 실린더의 보정량이 유난히 많았어요. 2번이 보정값이 높네. 2번이 계속 아 이거 많이 떠는데 2번이면 그럼 조수석 뱅크? 의심이 가는 게 밸브 스프링이 부러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차가 떨는 순간에 2번 실린더만 유독 보정량이 많았기 때문에 부러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거고 내 차가 퍼지기 전에 증상과 똑같거든. 근데 이러진 않았고 운행 중에 가끔 한 번씩 덜덜덜덜덜 거리다가 괜찮아졌었어. 근데 이거는 딱 고속에서만 증상이 나오기는 하는데 좀 찝찝한데 이게 계속 똑같은 2번이라 그러면 하체 진동이 아니라는 거야. 하체는 랜덤으로 가거든.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토크 컨버터가 고장이 났을 때 미스파이어가 계속 떴었단 말이야. 진짜로 코일 나간 것 같은 진동이야. 들들들들들들 하면서. 근데 그때는 코드가 뭐였냐면 랜덤이야. 어떤 땐 3번, 어떤 땐 2번. 왜냐하면 토크 컨버터 밸런스 안 맞는 게 같은 실린더에서만 안 맞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 가능성을 본다면 같은 실린더 지금 계속 가속을 할 때 보면 2번 보정이 확실히 많아. 2번이 많다는 거는 2번이 힘이 딸린다는 얘기고 연료로 어떻게 떼어보려고 한 거라는 얘기지. 계속 2번만 동일하게 뜬다는 거는 2번 실린더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 나는. 왜냐면 하체 진동은 특정 실린더를 딱 정확하게 꽂아가지고 진동이 생길 수가 없거든. 무조건 랜덤이야. 네네. 하체라면 네. 속도거든, 속도. 만약에 프로펠러 샤프트다. 네.
그럼 80에서 떨면 80에서 100이 떤다 그러면 항상 반드시 어떤 단수든 상관없이 80에서 100km에 떨어야 돼. TC라 그러면 가속을 하면 무조건 떨어야 되고. 네. 그 마이너스 보정이 제일 큰 게 몇 번이야? 4번, 6번. 예, 그 얘기는 보정량이 많아지고 적어진다는 거는 적은 놈은 힘이 많다는 거고 보정량이 많다는 거는 힘이 없다는 거잖아. 힘이 없으니까 열을 더 넣어주고 마이너스 보정을 한다는 거는 힘이 남는다는 거야. 비교적 다른 실린더에 비해서 토크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지금 엔진에. 그리고 그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진동과 같은 진동인 거지. 여지껏 하체라고 생각했거든. 계속 샤프트라고. 난 샤프트 아니면 TC 둘 중에 하나의 고장 아닌가? 여지껏 그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지금 끌고 나가려고 보니까 그 느낌이 아닌 거야. 그리고 이렇게 딱 멈췄는데 덜덜덜덜덜 했단 말이야 한 번. 그래서 어? 이거 엔진인데? 그 느낌이 받았었고 원래 내 시운전할 때 80 정도에서 계속 진동이 있었기 때문에 속도와 관련이 있구나 싶었는데 우리 매장 앞에서 좌회전 받고 나갈 때 떨리더라고. 악셀을 확 밟으니까 덜덜덜덜 하는 거야. 그때는 80km가 될 수가 없거든. 한 40km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악셀레이터를 밟는 순간 떨리는 거 봐서 부하체에 의한 떨림이거든. 그러면 가능성은 TC나 엔진 둘 중에 하나로 좁혀지지. 샤프트는 아니잖아. 그러면 TC랑 엔진 중에서 걸을 수 있는 거는 떨림에서 파워 밸런스. 정확하게 2번만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하니까 TC면은 2번이 아니라 2번, 5번, 6번 뭐 랜덤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정확하게 2번만 지칭하는 걸로 봐서는 엔진 쪽이 확실하다고 봐야지. 인젝터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상하고 헤드커버 한번 열어보고 스프링 상태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 야 근데 엔진 진동이냐 하체 진동이냐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미묘하다고? 아 정말 이렇게 어렵냐. 샤프트에 꽂혀가지고요. 그치 나도 그랬어. 나는 TC에 꽂혔어. TC 오일을 지금 세 번인가 바꿔봤잖아. 등속에 그리스를 얼마나 넣은지 모르겠어요. 이 차 고치는 사람들도 뭐에 꽂히는 것만 자꾸 쳐다보게 되니까 해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공회전에서 별로 표시가 안 나네. 네 그러면 이 공회전에 진동이 이렇게 있는 게요. 잔진동이 차가 좀 있긴 하거든요. 이게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예상한 대로 스프링이 크랙만 있어. 네. 그러니까 스프링이 깨져서 약간 이렇게 삐뚤어지면 스프링의 장력이 하나가 다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파워 밸런스가 안 맞지. 운전자는 잘 못 느껴도 뭔가 불만스러운 요건들이 있을 수 있고. 참 희한한 증상들 잘 일어나네. 물론 이 엔진만 많이 본 사람들은 경험을 한 거일 수도 있겠지. 지금 너무 염전하잖아 지금은. 네, 이렇게 달 때는 급가속만 안 하면 멀쩡하거든. 그렇다고 급가속하지 말고 타세요 할 수는 없잖아. 네. 일단 벗겨보자. 스프링 풀어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스프링을 어떻게 해보냐? 야, 이거 이 사이에 껴있는 스프링을 어떻게 봐? 볼 수가 없네? 야, 씨. 스프링이 부러졌다는 확신이 없는데, 타이밍까지 뜯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너무 좁아서 볼 수가 없네. 야, 씨. 캠을 들어야지 보이는데, 뭔가 확신이 있어야 캠을 들 거 아니야? 이상하다 이게
스프링 여기가 왜 튀어나왔지? 아, 밀정해야 되는데요. 어, 지금 다른 데를 한번 보면 어디가 튀어나오거나 하는 느낌이 아닌데 여기가 지금 두 번째 코일이 약간 튀어나온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데 분명히 여기가 지금 스프링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인데 더 볼 수가 없네. 대가리보다 좀 튀어 나왔나? 아우디 헤드 빼는 거 있지? 그 한번 보자. 원래 그렇게 보일 수도 있나?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네. 너무 깊이 박혀서 타이밍을 빼기 전엔 여기선 볼 수가 없어. 캠을 드러내보자. 어떻게 드러내냐면 케이블 타이로 얘를 잡고 얘를 마킹을 해. 그대로 들어보자.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 줄줄 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캠샤프트를 드러냈는데 와 이상해. 나 여기 스프링 빼봐야겠다. 빼봐야겠어. 여기 뭔가가 튀어나와 있어. 튀어나와 있는데 내 손으로 만져도 뭔가가 느껴지거든 이게. 근데 정체를 모르겠네. 뭐가 이상해. 뭔가가 조금 알까리해. 여기 스프링을 빼봐야 돼. 지금 이렇게 이렇게 빼봐야지. 빼봐야 알 수 있는데 뭔가가 이상해. 여기 두 개 배기 쪽에 두 개가 조금 이상해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빼려면 아이씨 이거 타이밍 때문에 이거 어떻게 만질 수가 없네. 어떻게 빼야 되나 고민을 해봐야지. 왜냐면 이 스프링을 빼면 밸브가 빠져버리거든. 아래로 밸브가 빠지는 거를 잡으면서 지금 실차 상태에서 스프링을 빼봐야 되는데 아씨 참 애매하다. 얘가 깊고 오케이 뺄 수 있겠어. 일단은 다른 작업 먼저 해보고 이거 뜯어볼게요. 부독은 했나? 어? 배 부러졌네. 부러졌어? 와 생각해. 야, 이 정도면 점장이야, 점장이. 야, 씨. 아니, 왜냐면 느낌이 한 실린더가 계속 실한데 2번만 계속 플러스 보정을 하더라고. 근데 2번만 이럴 상황이라면 스프링이 부러지는 상황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 야. 감각이, 이거 어떻게. 이거 알 수가 없지. 아, 소름 돋았어요, 지금. 야, 어떻게 이게. 이거는 진짜 대박. 와. 야, 씨 간만에 맞춰봤다. 아, 딱 느낌이 스프링 같은 느낌이 났어. 스프링이 부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긴 스프링이 부러진 거예요.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야, 이건 뭐 기가 차네. 상상이나 했겠어? 나 진짜 하체인 줄 알았어.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러지지? 그래서 아까 네. 내가 내시경에 봤을 때 뭐 튀어나온 거 있다 그랬었잖아.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튀어나와 있었거든. 얘가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스프링이 짧아지기 때문에 밸브가 좀 튀어나오고 스프링 장력이 안 좋으니까 밸브에 서징이 생길 건 거야. 고속에서 서징 때문에 밸브가 들다치고 실화가 일어나는 거야. 차가 떨는 순간에 2번 실린더만 유독 보정량이 많았기 때문에 부러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거고 뺐는데 지금 이런 상태. 진짜 부러졌었네요. 가이도 빼보자. 얘는 안 부러졌어? 네, 얘는 괜찮습니다. 얘는 괜찮네. 이 상태면 엔진 내려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고장난 것만 하자. 와, 회장님 닭살 돋았어요. 털이 섰는데? 네. 어쨌든 뭐 고장난 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인은 찾았잖아. 아니 이게 차주분한테도 기분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원인을 알아내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냈으니까 일단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야 이거 하면 차 부드럽게 잘 나가겠다. 네. 일단 차주분이 계속 야 이거 왜 그러냐 차를 팔아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팔아도 고치고 파셔야 된다고. 야 고칠 수 있겠네. 고칠 수 있겠어. 나도 닭살이 살짝 돋았어. 지금도 닭살 돋아있어. 아니 나 이거 안 부러졌으면 어떡하나 하고서 이 안에 너무 숨겨져 있으니까 아 안 부러져 있으면 지금까지 한 일이 다 헛수건데
프로펠러 샤프트가 물리 아닌가? 해서 프로펠러 샤프트가 한 200만 원 하는데 한번 바꿔봐야 되나? 아니면 트랜스포 케이스가 문제인가? 해서 트랜스포 케이스를 오버홀을 해야 되나? 그것도 한 300 가까이 들어가니까 250, 300. 뭘 했어도 똑같겠지. 야, 잘 찍지 않냐? 네. 아, 네. 학교 다닐 때 수학 찍어 이제 0점 나왔었다 야. 어, 와, 찾아. 이것도 대박. 와. 야, 오늘 좀 된다잉. 와. 뭐가 좀 돼. 아니 키 요거 와, 떨어졌는데 자석을 그냥 너희들 한 번에 집었어. 와, 이거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 계속 찾았거든요. 이게 문제가 잃어버리면 다른 키를 꽂으면 되는데 이게 엔진 속에 다른 데로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찾아야 돼요. 지금 상태라면 엔진을 탈거해서 새 스프링을 다 바꿔주는 게 맞지만 이게 새 밸브라고 해서 안 부러진다는 보장도 없고 뭐 사실 이런 케이스가 흔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차가 뭐 한 10만 킬로가 되면 무조건 밸브 스프링이 부러져. 그런다면 다 무조건 새 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가 흔하진 않거든요. 그 흔하지 않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내 차. 이 상태로 한번 해보려고. 이게 전부 다 바꿀 거면 엔진 내려서 하는 게 맞는데 어차피 고장난 것만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피스톤을 상사점으로 올려놓은 상태로 요 스프링만 꽂으면 돼요. 꽂을 수 있어요. 저희 힘 좋은 친구가 위에서 꾹 누르고 그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이 되는 것처럼 막 차가 망가지고 뭐 매출이 오르고 그런 걸 떠나서 열어봤을 때 찍은 거랑 딱 맞았을 때 그 쾌감이 아주 굿이야. 그치? 아주 굿이야. 야, 오늘 삼겹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분이가 좋다. 잘 찍었어. 정말 처음 겪는 증상이야. 아무리 봐도 나 하체라고 생각했거든. 다 같이 시운전 해놓고 전부 하체라고 차 밑에만 기어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었더니 아이고, 한 30년쯤 수련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아이씨, 삼겹살 먹어야겠다. 아, 끝발이 다 된 것 같아. 뭐야? 여기요, 나오세요. 네? 네, 잠깐만, 언덕한 거예요. 윤벨이에요. 아, 이게 돈 뜯은 거예요? 없어요. 언더커버 위. 키 하나 없어진 거야? 네네. 아니, 키 여기서 빼면 돼. 아, 네. 엔진에는 안 들어간 거 같은데. 엔진에만 안 들어갔으면 돼. 야, 아직 죽지 않았어.